야. 야. 자, 이번에 해볼 게임은 리듬 닥터. 이번에 또 새롭게 패치를 해가지고 뮤즈대시, 여러분들 뮤즈대시 리듬 게임 아시죠? 되게 유명한, 되게 특이한 리듬 게임이 있는데 뮤즈대시랑 콜라보한 스테이지가 이번에 새롭게 3개가 나왔대요. 그래서 오늘 그거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미친 I am my mom. 아까 잠깐 잠깐 해버리는 바람에 기억에서 지우세요. 자, 이렇게 돌아와서 복도로 나오면 원래 없던 애가 얘는 했잖아. 잠깐만, 야, 나 얘도 녹화 안 했냐? 아, 얘도 새로운 스테이지 나왔는데 내가 이거는 녹화를 안 했었다. 그냥 했다. 그러면 내가 이거 한 번만 보여줄게. 이거 저번에 패치하면서 신 스테이지가 나왔거든요? 이거 그냥 맛보기로 보여줄게. 이미 할 만큼 했으니까. 너무 오랜만이라 틀릴 수도 있어요. 아우 헷갈려. 씨. 끝났어? 아직 아니네? 뭐 퍼펙트는 안 했지만 저는 이미 퍼펙트를 찍었고 S 플러스 찍었으니까 이런 곡이 새로 나왔다 라는 것만 알려드리고 퍼펙트는 도전 안 하겠습니다. 이미 할 만큼 했고. 자, 뮤즈대시 이번에 신 스테이지 3개가 나왔는데 하나를 제가 미리 해봤어요. 그래서 처음부터 이걸 하나씩 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방문객 3명의 기관계가 안정돼.
약간 새로운 유형의 심실 상빈맥 신호를 알아보자. 바람막이 왜 저래? 때때로 환자의 리듬에 맞지 않는 불규칙한 변동이 생길 수도 있어. 자꾸 순식간에 지나가니까 당황하지 말고 조심스럽게 다루면 돼. 간호사가 겟셋 온으로 타이밍을 불러줄 거야. 보통 겟셋 온은 그 박자를 계속 따라갔는데 원이라 불러주면 딱 한 번만 누르면 돼. 참 일일이 입으로 불러주는 대신 소리를 들려줄 수도 있어. 알겠지? 소리가 들린 후 딱 한 번만 누르는 거야. 아주 쉽죠? 원 대신 2를 불러줄 때도 보자. 이 소리가 들릴 거야. 뭐지? 이 소리가 들리면 두 번 누르면 돼. 알겠지? 오케이. 리듬이 바뀔 때도 있대. 부릉. 원의 지시는 그대로 따라가지만 박자가 달라지니 조심하고. 시간이 급하니까 바로 해보자고. 얼마나 급한 거야. 그 와중에 다 누르는 내가 레전드다 씨. 좋아, 준비된 모양이네. 시내에서 자동차 추격전이 벌어지고 있어. 한쪽은 자동차인데 다른 한쪽은 두 발로 달리는 소녀들이라더라. 뮤즈대시잖아 이거. 큰일나기 전에 원격 진료를 부탁할게. 가자. 근데 이거 한번 해봤다는 거를 명심해주시기 바랍니다. 이 첫 스테이지는 이거 뮤즈대시의 대표곡이죠. 저희가 제일 좋아하는 곡이기도 한데요. Ready, get set, one. One, 야! 이거! 뮤즈대시처럼 바뀌었어! 하하하! 근데 이건 진짜 안 보고 해도 되겠다. 눈 감고 해도 눈 감고 하는 게 차라리 난데? 쟤 도넛 처먹어. 오케이. 와, 연출 진짜 신경 많이 썼다. 그냥 뮤즈 대신데? 역시 리듬 게임은 이래야지. 자, 첫 번째 스테이지는 끝났고 지금 두 개가 더 있는데 두 개는 안 해봤거든요? 한번 해볼게요. 방문객 3명이 저녁 식사 후 가슴 통증을 호소함. 원격 진료에 대비할 거. 배가 아파. 왜 튜토리얼 없어?
가게 들릴 때마다 마리자가 디저트 사준다고 해서 계속 움직이자. 이건 무슨 곡인지 나 몰라. 유재대씨 나 열심히 안 했단 말이야. 아니 너무한 거 아니에요? 아 뭐야? 어? 어? 아니 나오고 있는 거구나. 아이씨 개망했네. 아니 이거 근데 패턴이 아니 그렇게 어려운 거 아니었는데 처음 해봐서 그래요. 처음 해봐서 좀 당혹스러운 연출 때문에 내가 이런 건 재도전 해야죠. 그죠? 원래 리듬 닥터 할 때 A 플러스 이상은 했었으니까 이번에 바로 A 플러스 나올 수 있습니다. 이제 알았어. 참고로 뮤지드 씨는 중국산 게임이에요. 그래서 중국 곡이 좀 있습니다. 와, 나 또 놓칠 뻔했어. 대사 읽다가 음악 재생될 때는 말 걸지 말라고.
아, 저 아래쪽에 저거 약간 에이, 반박자 파. 짜증나네. 저 정박자가 아니라 살짝 반박자거든요. 아, 씨. 어때, 세 명 모두 괜찮아? 괜찮아, 에이사씨, 걱정하지 마. 나한테 심장이 터질 것 같다고 말했으면서. 아무튼 도와줘서 고마워. 방으로 안내해줄게. 물 좀 마시고 자기 전에 잠깐 쉬는 것이. 우리 아직 안 누울 건데? 아직 파티 시간이 잔뜩 남았다고. 뭐? 아직 이른 시간인걸 라이브나 클럽을 찾아보고 싶었는데 근처에 추천해줄만한 곳 있을까? 어 미들신 클럽이나 파티하는 거리가 먼 곳이라 가지도 않았으면서 뭔 소리람? 네가 방 안에 콕 박혀있는 동안 나는 파티를 제대로 즐겼는걸. 알았다고. 근처에 롤러스케이트 클럽이 있어. 내일 찾아가보는 것도. 가자! 지금? 지랄 이러는 줄 알았네. 나중에 봐. 가버렸네. 3스테이지 가자. 방문객들이 보건부 장관 리처드 휴를 발견한 급격하게 치솟은 심박수에 주의할 것. 브로가 도넛을 도로 뺏어오려 하고 있어. 생각해보면 리듬 닥터도 중국 게임이구나. 아닌데? 리듬 닥터는 중국 게임 아닌데? 리듬 닥터가 어디 게임이었지? 말레이시아. 뮤즈 대신은 중국 거고 리듬 닥터는 말레이시아고. 브로 속도 좀 내봐. 이렇게나 넓은데. 뭐지? 헤이 이런 거 처음이란 말이야. 이럴 때 봐야지. 힘만 가볍게 주면 나머지는 스케이트가 알아서 해줄 거야. 그래도 새로운 건 심장이 쿵쾅거려서 무섭다고. 심장이? 아, 또 뭐 하려고. 어라 시작하나 보네. 하지마 그런 거. 와, 박자 개판이네. 이게 어떻게 심장 소리야? 재밌어? 슬슬 속도를 올려볼까? 그 전에 뭐라도 먹을까 과자 먹고 싶어. 매점은 문을 닫았더라. 내가 보고 왔어. 그 아저씨가 통화하는 와중에 슬쩍 해왔지롱. 울어! 대체 어떻게 가져온 거야? 아직 그 사람 입에 안 댄 거지? 이 시국에는 닿으면 안 되지, 그지? 안 그래도 그 아저씨가 여기 와있더라. 저기 구석에 봐봐. 참 묘한 우연의 일치네. 나는 먹을래? 안돼! 내가 먼저 봤으니 내가 먼저 먹어야지. 그래도 리무진을 같이 쫓았잖아. 조금이라도 안 될까? 알아서 쪼개줄게. 하지만 그 전에 나부터 잡아야 할걸! 이런 싸! 배우는 게 빠른데? 도넛. 확실히 목소리 생겼어, 그지? 나 사무라이 목소리 처음 듣는 것 같은데. 구르르르르. 사무라이 나오나 보다, 여기에서. 와 진짜 너무한 거 아니에요?
와 진짜 너무했다 막판에. 와 와 박자 하나도 모르겠어. 아 진짜 너무한데? 근데 곡이 너무 좋은데요? 원래 이런거는 원래 곡 들으면서 힐링 받으면서 멘탈 동시에 깨지고 이렇게 치료받고 그러는거죠. 아 근데 너무 재밌다. 한 번만 더 하자. 아 이제 확실히 잘할 수 있어. 이제 패턴은 어느정도 숙지가 됐습니다. 잘 누르기만 하면 돼요. 뭐하는거야 제시자. 아 대사 띄우지 말라고 게임중에 이씨. 어 아까보다 좀 눌렀어. 어 확실히 B+다.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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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뭐야 이게 완전 신나보이더라. 아니 클리어가 돼버렸네. 슬슬 건강 생각하고 잘 시간이야. 이봐 지금 우리는 휴가라고 이렇게 끝을 낼 수는. 린 저 사람 말이 맞아. 알았어 알았다고. 실내에서 가볍게 할 만한 것들은 어때? 영화를 본다든지 게임을 한다든지 모험이 가득한 휴가는 아니겠지만 리듬각도 어떠니? 그래도 휴가는 휴가니까 밥은 여기 있어 지켜볼 거니까. 심심하면 다른 환자들을 만나봐도 좋고. 고마워 의사씨. 맞다 그 복장 말인데 이렇게 입고 다니면 재밌을 것 같았어. 단순한 장난이었지만 이렇게 믿을 시 최고의 명소를 찾은 것 같아서 얼마나 기분이 좋은지 몰라. 마을에서 가장 친절하고 멋진 병원 직원들이니까. 어머나 음식이 더 좋았는데. 롤러스케이트 클럽도 오. 어쨌든 지금부터는 병원 안에서 휴가를 즐길 생각이야. 밤새 보자고. 잠깐 잠을 자라고 몇 번이나. 신난다. 모든 스테이지가 열렸지만 이거는 A+ 될 때까지 한다.
걔 하나도 안 틀렸다 지금. 오케이 A 플러스 쌉 가능이죠? 이제 올콩 가능해요. 하, S 플러스 도전해보겠습니다. 이제 올콩 가능해요. 이제 올콩 가능해요. 이제 올콩 가능해요. 포기 못해. 이때까지 노력해놓고. 드디어 내가 해냈다. 왜 S 플러스 찍으니까 새가 가로채가 미친 거 아니야? 다 같이 맛있게 나눠 먹어야지. 어우 야 손이 막 돌돌돌 떨린다. 와. 자 어쨌든 다음 S 플러스는 뭐 알아서 생방송 때 할 거고요. 오늘 뮤즈넷이 추가 스테이지는 여기에서
끝내도록 합시다. 어, 도망쳐야지. 이거 미친 것 같아요. 리듬 닥터는 앞으로도 계속 업데이트 될 예정이니까 많은 사랑 부탁드리고 저희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수고하셨습니다. 누가 종류